블렌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그냥 모델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솔리드 뷰에 화살표 내린 다음에 캐비티라는 걸 체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윤곽도 보여서 돌릴 때마다 어느 면인지 많이들 써먹기도 하고요. 여러 대상들이 있을 때 여기서 애들을 골라주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보기 있지만 현재 색깔도 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싱글 랜덤을 눌러놓으면 똑같은 큐브라도요. Shift D를 눌러서 Y 방향으로 제가 움직여 볼게요. 뭐 지금은 괜찮네요. Shift D 누르고 X 방향으로 옮겨 볼게요. 재질에는 영향을 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질 다 하얀 건데 보기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모델링 할 때, 여러분 뭔가 지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랜덤한 컬러로.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또 작업하는 것 중에 물체를 늘린다거나 줄이는 거 S키를 눌러서 밖이나 안쪽이나 조절해주고 만약에 원래 크기로 돌릴 때는 Alt S로 건드렸으니까 눌러서 원래 크기로 돌릴 때도 많이 써먹죠. 그래, 그건 알아요. 탭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봤고요. 정면인 넘버패드 1, A 모두 전체. A는 한 번은 선택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선택하느냐? A는 모두 선택. 자, 스냅을 걸어놓고 해볼까? 그리드 스냅. 내가 요쪽 축에 맞추려고 하는데 맨날 얘는 땅에 잠겨 있어요. 반은 물에 잠겨 있고 하나는 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그랩 G를 누르면서 지금 말하는 거 밑에 보이죠? Z라고도 부르는 G. 이렇게 올릴 때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예, 됐어. 이제 그만 건드려. 네. 바닥에 이렇게 걸려 있는 애 때문에 나중에 느린다거나 줄일 때는 물체가 땅에 막 흡수돼서 가는 것처럼이 아니라 느린다거나 줄일 때도 되게 유리하죠. 탭키 눌러봤습니다. 어디 늘려봐. S. 이제 측면에서 봐봐. S.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렇지. 고생했어. Alt S. G로 움직인 건 Alt G. 원래 그래프로 움직였던 애들을 건드려줍니다. 예, 이걸 매번 번복해서 할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조명, 에어리어 라이트와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화면 이런 느낌을 난늘 쓰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번복은 언제든 가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일 메뉴에 가셔가지고 본인 파일은 저장 안 해도 돼요. 디폴트라고 돼 있어요. 디폴트, 기본, 세이브 스타트업 파일. 세이브 스타트업 파일? 오케이? 세이브. 자, 새 문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네, 제너럴로 부탁해요. 저장하셔야죠. 네. 늘떠 있는 똑같은 애들 만날 수가 있어요.